아들 연세살인마라고 착각하게 된 호구, 육정식 역을 맡았습니다. 세절 호구 역할과 착각에 빠지면서 세상을 180도 다르게 보고 변화해가는 모습이 웃음과 긴장감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윤실 씨 왼쪽부터 한번 바라볼까요? 왼쪽, 네. 왼쪽, 아, 오늘 멋스럽게 또 수트를. 자, 가운데, 네. 아, 오늘 멋져요. 네. 오른쪽. 네, 유시윤 씨. 그 약간 호구의 느낌이 좀 약간 담겨져 있는 어떤 느낌이 있으시, 뭐, 진지한, 아, 그래요? 정말요? 네. 사이코패스의 느낌도, 예. 네. 하트라도 한번 써주시겠어요? 하트라도. 네. 우리 육동식 씨를 많이 사랑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윤시윤 씨 잠시 무대 위에서 기다려주시고요. 정인선 씨를 무대 위로 모셔서 정말 커플컷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시윤 씨와 정인선 씨의 커플 컷을 함께 진행하는데, 오늘 초연하신 것 같아요, 두 분. 네. 정인선 씨는 극중 열정 충만한 동네 경찰 신보경 역을 맡았습니다. 네, 왼쪽부터 같이. 네, 왼쪽부터. 네, 왼쪽부터. 네. 오늘 정말 딱 맞춰 입은 블랙 패션. 네. 전면이요. 네, 가운데. 네. 자, 이어서 오른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희성 씨는 그쪽 사이코패스 연쇄살인마라고 착각한 윤시윤 씨와 경찰인 정희성 씨로 함께 나오시는데 또 어떤 관계일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정면 다시 한번 볼까요? 정면. 네. 두 분 잠깐 팔짱으로 잠깐 살짝 껴주시겠어요? 예, 대정이 보이게. 또. 네. 감사합니다. 정인선 씨가 윤시윤 씨를 잡지 않나요? 경찰로서? 네네. 네. 경찰에게 잡는 느낌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정인선 씨가. 잡았다. 예. 네. 잡았다. 예. 네,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오른쪽도. 오른쪽도. 네. 잡았다. 네. 잡았다. 네. 경찰이 세포패스를 잡았다. 예. 아, 두 분의 케미가 역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윤시윤 씨도 잠시 무대 아래에서 네, 대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정인선 씨 단독컷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인선 씨. 극중 정인선 씨는 꿈 대신 현실을 택해 살아온 인물이지만 의도치 않게 윤시윤 씨와 엮이게 되면서 연쇄살인마를 잡겠다는 강렬한 의지를 불태우게 된다고 합니다. 열정 충만한 경찰로 변신한 정인선 씨의 활약 역시 엄청나게 기대가 됩니다. 네, 정인선 씨. 뭐 경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동네 경찰도 나왔으니까 경례. 아, 경찰 정인선입니다. 아, 네, 멋져요. 어, 각이 살아있어요. 네, 느낌이 좋습니다. 네, 왼쪽도 한번. 아, 경례로 한번 받아가고. 네, 네. 자, 정인선 씨 무대 위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고요. 박성훈 씨를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이 두 분의 커플컷을 촬영할 텐데요. 박성훈 씨는 순도 100% 사이코패스 서인우 역을 맡으셨습니다. 네. 사이코패스와 경찰의 만남. 심상치가 않습니다. 네. 저 왼쪽부터 한번 바라볼까요? 왼쪽. 네. 두 분의 만남에서 약간의 날선 느낌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겠어요? 네. 네, 오른쪽. 자, 이어서 가운데를 한번 봐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극중 박성훈 씨는 정인선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정인선 씨가 박성훈 씨의 속내를 간파하고 연쇄살인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자, 두 분, 경찰과 연쇄살인마니까 등을 좀 맞대고 약간 대립하는 모습. 네. 네, 두 분의 어떤 애서 있는 모습. 이렇게 매너. 야, 박성훈 씨 매너가 지금 대전 발표에서 엄청난 빛을 발해요. 네, 등을 맞대고 서로를 약간 네, 견제하는 그런, 좋습니다. 네, 지금 가운데서 찍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왼쪽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왼쪽으로 조금, 네, 틀어서 왼쪽 기자님들께서 찍으실 수 있게. 네, 이어서 오른쪽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 두 분의 날성 있는 모습 드라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정인선 씨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고요. 박성훈 씨 단독 컷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보실까요? 네, 이 포식자라고 섬뜩한 눈빛. 네, 여기서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극중 박성훈 씨는 윤시윤 씨가 손에 넣게 되는 다이어리의 실제 주인인
잔혹한 연쇄살인마라고 합니다. 냉혹하고 치밀한 초심자의 모습으로 드라마의 텐션을 책임진다고 하는데요. 박성훈 씨의 순도 100% 사이코패스 연기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성훈 씨 무대 위에서 기다려주시면 윤시윤 정인호 씨가 무대 위로 오셔서 마지막 단체 컷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이 세 분이 모이게 됩니다. 네. 아, 오늘의 주인공 윤시윤 씨, 정인선 씨, 박성훈 씨가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 왼쪽부터 함께 볼까요? 네, 신선하고 강렬한 캐릭터를 가진 세 분이 함께 계시니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도 기대만큼이나 밝으시네요. 네. 오늘 11월 20일 수요일 밤 9시 30분에 첫 방송하는 호구반전 스릴러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놓칠 수가 없겠죠? 자, 이 세 분의 주역입니다. 가운데. 자,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보시겠습니다. 찰진 코믹과 손에 땀을 주는 스릴이 절묘하게 어우러질 TVN사 수목 드라마 사이코패스 다이어리. 자, 우리 세 분 파이팅 한번 할까요? 파이팅!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네. 네. 아, 네. 잘 맞아요. 유심히 걱정하지 마세요. 네. 네. 중앙도 한번 바라봐주세요. 자, 파이팅! 세 분 뭐 하트도 좀 보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네. 하트도, 아, 네. 역시 또, 정인선 씨가 또, 사랑스러운 하트를. 자, 왼쪽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네. 아, 뭔가 벌써부터 캐릭터가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출연자들께서는 공동 인터뷰 자리가 준비될 동안 잠시 무대 아래에서 대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토타임은 마무리가 될 텐데요. 야, 이 포토타임만 봐도 이 드라마의 느낌이 어떨지 예상이 좀 되는데요.